안녕하세요. 미세스 워크리아나의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역볼란 농원에서 전시회가 작게 소소하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와중에 또 많이 인근 각지에서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들은 워크리아나 아들인데요. 토본과 부작과 어떤 아이들이 더 예쁘게 잘클수 있을까 하고 붙여 놓았던 아이들입니다. 한 붙인 지 부작해 놓은 지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역시 부작을 해 놓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품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카틀레아 위티기아나 실생묘입니다. 원산지는 에스피리토 산토의 중앙 동부 지역, 해발 700에서 2000m 높이의 열대 우림 산악지대에서 자생하는 착색란입니다. 미니 소형 크기의 온난하거나 서늘하게 자라는 식물이고요. 겨울에 꽃이 피는 단단한 작은 잎의 커다란 꽃이 6cm에서 8cm 정도의 핑크색으로 피는 메리클론 개체입니다. 콕시니아는 습도 높은 해안가 고원지대에서 자라잖아요. 거의 같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위티기아나도 내륙 고원지대라서 건조에 좀더 강하다고 합니다. 수상 개체들은 거의 150에서 330만 원 정도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슈로데레 실생묘입니다. 슈로데레는 엄청 이름 있는 애들 엄청 고가에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팔리고 있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은 더 올라가는 것 같고, 또그 매력을 또 아시는 분들은 또 갖고 싶으시니까. 요 아이는 유묘입니다. 유묘이고요. 병묘에서 뺀지 지금 한 6개월, 6, 7개월은 더된것 같나요? 그 정도 사이즈인데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존 숄더 경애 안에 바로네스 슈로더가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바로네스 슈로더, 그래서 슈로데레. 봄에 꽃이 피는 콜롬비아 단엽 카틀레아 종이고요. 북반구에서는 부활절 때쯤에 피어나서 모시에도 그쯤에 피잖아요. 그래서 모시에와 이름을 공유하는 부활절 난초로 불리웁니다. 미니종 이제 거의 활짝되어서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라오리 세미알바 시릴리 셀프입니다. 작고 귀여운 미니종 카틀레아 아라오라 세미알바 시릴리는 꽃도 귀엽고 깨끗하지만 향 또한 깨끗한 향이 납니다. 내년에 개화주고요. 이것도 소형종이니까 이게 작아요. 부정기적으로 개화를 하는 품종이고 다습을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정말 미니종이죠. 소프르니티스예요. 소프르니티스 중에 세르누아에서 알바. 근데 꽃은 노랗게 펴요. 그 소형종들은 알바가 노랗게 핀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작지만 엄청 오래 키운 아이예요. 이제 내년 정도에 개화주입니다. 노란 꽃 앙증맞고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이제 수입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보름 정도 돼서 이제 순화 중에 있고요. 실러리 하나예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실러리아 이름은 퀸 에메랄드.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인 꽃이에요. 그래도 지난번에 판매됐던 티포 계열보다는 그린색인데 립도 핑크로 이렇게 되어서
엄청 큰 립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진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실러리아는 아클란디아와 비슷한 형태로 나무에 착생한데요. 주로 숲을 좋아하고 해발, 숲을 좋아하는 것으로 봐서 모든 워크리아나들이나 뭐 난초들이 그렇듯이 숲속에 나무에서 착생하잖아요. 요 아이들은 좀 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습도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20에서 35도 정도. 뿌리는 굵은 편이고 이제 나오다가 티포 정도 되는 것들은 안토니아닌 색소로 붉은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카틀레아 노빌리오 아말리에 실생 종입니다. 이거는 좀 유명한 개체와 크로스된 건데요. 아말리에 퍼펙션, 말이 필요 없는 아이죠. 고 아이와 또 세미 알바의 큰 꽃과 실생한 개체인데, 꽃이 정말 기대되는 정도입니다. 아말리에는 워크리아나보다 겨울 온도가, 최저 온도가 18도 정도 이상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노빌리어 루브라 루비 메리클론. 조직 배양이지만 새로운 변이 개체도 기대할 만한 좋은 품종입니다. 노빌리어만의 또 우람한 잎들 처음 수입 들어왔는데도 내년 개화주예요. 잘하시면 올해도 꽃을 볼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화형도 너무 이쁘게 들어왔습니다. 노빌리어 루브라 루비 색감이 정말 환상적인 루비 색상의 루브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7가지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시회가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고 많이 행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스 워크리아나였습니다.